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조은하 기자. 네. 오늘 주총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안건은 단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제 반대표 의사를 밝히며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그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나왔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찬성표가 그에 못 미치면서 부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1999년부터 20년 동안 역임해왔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내 총수가 주주회에 의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조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연임을 실패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대한항공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어제 국민연금의 숫자차 책임 전문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하는 논조의 입장을 내놨던 만큼 오늘 추천 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겸직 계열사를 9개사에서 3개사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카 한진, 대한항공 3개사에서만 등기 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올해 내 겸직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 자리를 유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한 대한항공의 대표 자리는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용태 사장이 단독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